저희 마지노선 팀은 단어에서도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과 이상적인 터전의 섬을 합친 단어예요. 저희 팀은 이제 은평구를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저마다 표출하고 있는 청년 작가 집단입니다. 지금의 이제 은평구의 현재 모습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활과 창작을 했던 직과 작업실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로 이주를 해야만 했던 상황에 처해졌었어요. 6개월 동안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정착을 이제 좀 포기할 때쯤에 이제 지인분 전시로 여기 은평구에 있는 공간 황금향에 오게 됐습니다. 황금향을 방문하게 되고 전시를 다 보고 나오던 중에 이제 마주 보고 있는 북한산에 딱 꽂혀가지고 아, 이곳에 와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북한산과 마주하고 있는 여기 은평구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작업실 메이트랑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첫날에 어쩌면 이곳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일지 모를 서울일 수 있다라는 약간 우픈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서울이라는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시작되게 됐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현실에 처해진 청년들의 이주와 정착, 생존과 파괴, 기록과 사라짐이라는 키워드로 지금은 이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그전에 살았던 동네와 닮은 가련동 재개발 구역을 배경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전시 기획은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예술적 표현을 담기 위해서 은평구 가련동 일대를 좀 다양한 모습을 아카이브로 정리를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은평구만이 가지고 있는 묘한 기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대중적으로 또 많이 알고 있는 서울의 도시적인 모습. 이 아닌 약간 허름하고 또 옛날의 정치가 좀 그대로 남아있는 현대의 모습하고 또 공존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은평구의 풍경에서 이제 나오는 기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현대의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불균형적인 판넬에다가 그림을 이제 그려보게 됐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표현,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고민들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완성된 작업이 전시장에서 또 이제 주는 그런 아우라와 합쳐져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 각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곳에서 항상 저마다의 아카이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가련동 일대를 계속 아카이빙 하고 있으면서 그 매번 아침마다 그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동네의 모습, 그러니까 질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 특유의 그 질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벽에서 나오는 그런 예민한 기운들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좀 잡아끄는, 그리고 캐치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프리뷰 프로그램에서 이제 홍희진 큐레이터님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저에게 피드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에서 배경이 되는 가련동이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 내뱉는 말도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좀 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특히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시는 생각이 도시나 재개발에 포커징된 그런 프로젝트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그런 작업하는 팀들 있잖아요. 오긴 콜렉티브, 그리고 리슨 투더 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행동주의적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생태에 관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작업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라고 뭐 그런 작업이면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네, 왠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팀 내에서도 말하기를 원래 우리 의도도 재개발에 포커징 되는 작업을 하겠다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이게 우리 자연스럽게 저희가 딛고 서 있는 이게 배경으로서의 요소일 뿐이다, 소재일 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하여서 이제 그 크리에이터 선생님의 이제 프리뷰 피드에 따라 그러니까 전시 소개 글에 관해서 이거를 굉장히 좀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제 피드백 받았던 것은 단순한 이제 감상과 감정의 나열에 관한 우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련동에서 6년 시절을 보낸 홍희진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장소, 그래서 외부인이 그저 감성을 드러내는 프로젝트로 지역이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제 하셨고, 또 이것 또한 우리 마지노섬도 깊이 유념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시 마지막 서울이라는 가련동에서 이제 대한 감성과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저희만의 그런 각자의 예술 작품으로 표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역 이제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노섬 팀 작가들의 이제 작품이죠. 작품의 행보 그리고 또 개인의 내러티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본다면 작가가 저마다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좀 그런 풍겨지는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관람하시고 은평구로 저희가 이제 모티브를 잡아서 작업을 한 거지만 그런 안에서의 그런 감정들을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은 뭔가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스스로 조우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마냥 회피하거나 밀어두기만 했던 것들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는 첫 단추가 된 네,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노선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또 이제 출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전시와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느낀 것이 큽니다. 제가 또 이어서 말을 하자면 저희 전시를 진행하는 중에도 다양한 관객들하고 또 교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각자 놓여져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 있는 작품 설명들을 듣고 또 작품에서 대입해서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힘들었던 각자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다양한 단어들로 조금 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중 제가 이제 정의했던 단어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견하다 또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전시가 된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그것들을 조금 얘기들을 다시 담아갔을 때 저 또한 그 전시 자체에 또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서로의 교류하는 시간들로 가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또 들었고요. 또 예술이 또 주는 메시지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작가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